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조국을 공격하거나 광대한 영토를 노리는 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회의에서 크렘린궁 대표는 러시아의 적들이 국가가 강해질 때마다 날개를 자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우리를 어딘가에서 물고 싶어 하거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물어뜯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의 일을 부러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현재 아방가드 극초음속 활공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포함한 다른 핵강국들에 비해 가장 현대적인 전략 핵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군사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군수품 개조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의 예산이 7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올해는 러시아가 42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우리는 주 예산을 무력화하지 않고 우리 군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에도 육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국가인 러시아는 일부에게는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적대국들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집권한 68세의 러시아 지도자는 공개 회의에서 말을 아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그는 체첸 무장 세력에 대한 당국의 보다 강력한 전술 채택을 예고하는 아웃하우스에서도 분리주의자들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주둔, 미국 선거 개입, 기타 적대적 행위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안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이 5월 19일 레이캬비크에서 가진 대면 회담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등 긴장 완화의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북극에서의 분쟁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서방 세계의 러시아의 문턱에서 군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레이시 윌킨스는 이 과정에서 미러 대립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격렬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는 폭격기, 레이더, 미사일 포대를 갖춘 군사장비를 탐나는 지정학적 핫스팟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진 선박 항로를 이용하고 광대한 광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했어요. 북극권에 대한 영토적 이해관계를 가진 8개국 가로 구성된 이 이사회는 25년 전에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 지역의 토착민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가 현재 의장국이며 러시아가 그 뒤를 이어야 합니다. 블링컨과 라브로프는 팔꿈치 인사를 한 뒤 마주치게 되면서 기자들에게 짧게 말하고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그러나 우리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겹치는 많은 분야가 있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행병이나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한편 블링켄은 행정부가 북극에서 독일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 노드 스트림 1을 건설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건설과 관련된 일부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지만 블링컨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회사와 최고 경영자인 마티아스 원익이 질책받아 마땅한 규정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일단 이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화나게 했으며 이들은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과 바이든 대통령은 110억 달러 규모의 송유관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에 나쁜 거래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일과 다른 주요 동맹국들을 해칠 수 있는 처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블링켄 라브로프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최고 외교관은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다른 국가의 선박 운송을 제한함으로써 국제해양법을 위반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관할하는 세계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규제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북극평의회의 다른 회원들과 일주일 동안 협의한 결과 블링컨은 러시아의 북부 만년설 지역 군사화를 거듭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블링켄은 말했습니다. 북극은 평화적인 협력과 평화로운 협력이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군사화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사고와 오산,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극은 지구 속도의 3배로 온난화되어 수세기 동안 얼어있던 땅인 연구 동토층을 녹이고 있으며 해양 종족과 다른 동물군과 토착군단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바다인 북극해의 개방입니다라고 윌슨 센터의 북극 분석가 마리솔 메독스는 말했어요. 세계 정상의 만년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빙하와 북극곰이 사라지는 가운데 공정한 해양 규칙과 미국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양경비대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북극 국가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북극에서의 강화된 러시아 군사활동에 대한 탄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레이캬비크를 방문하기 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는 또한 스칸디나비아의 이웃인 노르웨이가 모스크바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워진 미국 주도의 대서양 횡단 군사 및 정치적 동맹인 나토를 북극에 삽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과 라브로프는 마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음 달에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은 크렘린과 백악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흠모하는 것과는 달리 바이든은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바이든은 러시아 전직 KGB 요원이 살인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푸틴이나 러시아의 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비판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러 관계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 기업과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고 비난한 이후 저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의 트럼프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침공하고 반대파를 살해하거나 독살하며 언론과 종교단체를 탄압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깊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라브로프는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